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영이 할머니의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만진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 복음 전파, 병 고침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한테 다녔지만 병도 못 고치고 재산도 다 허비하였어요. 레위기 15장에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만지고 접촉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사람 접촉 금지, 성전 출입 금지를 당하여 가족을 떠나 예배도 못 드리고 12년 동안이나 절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의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3은 하늘을 의미하는 영적인 수고, 4는 방향을 의미하는 땅의 수이며, 5는 결합 은혜의 수이고, 6은 불완전을 의미하는 사람의 수이며, 7은 완전을 의미하고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12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한 수로 하나님의 통치와 전체적인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완전한 절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끝에 이르른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에는 생명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살겠다는 소망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로 와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유대인들이 겉옷단에는 술이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여라. 이 술을 달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과 눈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 여인은 부정을 씻고 거룩하여지리라는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겉옷단의 술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했어요. 이에 그 병의 근원이 곧 마름에 그가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말씀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딸아, 부르심으로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되는 모든 물건과 사람은 부정해지지만 예수님과 믿음으로 접촉되는 사람은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혈루병자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정을 거룩해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끝없는 절망 속에 고통받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따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